자, 뭐뭐 느니 차라리, 뭐뭐 느니 차라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것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안 좋은 게 있고요. 더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엄마가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안 좋아요. 이 남자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둘다안 좋은데 뭐가 더안 좋아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더안 좋습니다. 더안 좋으니까 이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뭐 느니 차라리입니다. 자,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이건 더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데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그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어요. 그래서 나쁜 거 나쁜 건데 더 나쁜 것을 안 하고 덜 나쁜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뭐느니 차라리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자, 임준 씨가 모임에 늦게 왔어요. 노래를 하세요? 아니면 춤을 추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임준 씨는 노래를 좋아해요? 춤을 좋아해요? 둘다 싫어합니다. 둘다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를 더안 좋아해요? 노래는 정말 싫어요. 노래는 정말 싫기 때문에 노래를 하다, 춤을 추다, 둘다안 좋지만 노래를 하는 것이 더 싫어요. 그래서 춤을 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느니 차라리 춤을 추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래를 하느니 차라리 춤을 추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도 싫어요. 춤도 싫어요. 그런데 노래가 더 싫어요. 춤을 추겠어요. 이렇게 나쁜 건 나쁜 것 중에서 조금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저는요, 라면을 싫어합니다. 라면을 싫어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밥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밥은 없어요. 밥은 없는데 라면은 있습니다. 라면은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면을 먹을래? 그런데 라면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것도 싫어요. 그다음에 굶어요. 안 먹어요. 싫어요. 그런데 어느 게더 싫어요? 라면을 먹는 게더 싫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먹다 더 싫고요. 굶다도 싫어요. 굶다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라면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라면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어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닐까, 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장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손해를 보니까 안 좋아요. 계속 손해를 봐요. 사업을 해요. 안 좋습니다. 직장에 다녀요. 역시 싫어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더안 좋아요? 손해를 계속 보는 게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다, 사업을 끝내고, 접고, 직장에 다니다. 둘다안 좋은데, 이게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고 직장에 다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쁜 건 나쁜 것 중에서 더 나쁜 게 있으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느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예문을 더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니 차라리를 좀 보도록 합시다.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저녁을 안 먹을래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다, 저녁을 안 먹다, 둘다안 좋아요. 어떤 게더안 좋아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다가 더안 좋죠. 그래서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저녁을 안 먹을래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를 고쳐요. 돈이 들어요. 안 좋아요. 돈으로 차를 한대 사요. 그 돈으로 차를 한대 사는 것도 돈이 들어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차를 고치는 것이 더안 좋습니다. 차를 또 고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한대 사는 게 좋겠어요. 자, 노래할래요? 춤을 출래요? 둘다 싫어요. 그러면 어떤 게더 싫어요? 노래하는 게더 싫습니다. 노래를 하느니 차라리 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집에서 애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겠어요. 애를 보는 것도 싫어요. 일을 하는 것도 싫어요. 애를 보는 것이 더 싫어요. 그래서 집에서 애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강남에서 전세로 살아요. 강북에서 집을 사요. 둘다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남에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둘다안 좋지만 강북에 집을 사는 게더 좋아요. 더 나아요. 강남에서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강북에 집을 사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혼자 살래요? 둘다안 좋아요. 하지만 저 남자하고 결혼은 절대 안 합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을 들고 버스를 타요?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면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요.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느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택시를 타겠어요. 콘서트장 제일 뒤에서 보는 것, 콘서트장에 안 가는 것, 어느 게더 싫어요? 둘다 싫은데, 콘서트장에서 제일 뒤에서 보는 것은 정말 싫어요. 콘서트장 제일 뒤에서 보느니 차라리 콘서트장에 안 가겠어요. 자, 2번 보기를 봅시다. 이 식당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기다릴까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1시간을 기다려요? 아니면 굶어요? 둘다 싫어요. 하지만 추운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1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굶을래요. 자, 1번. 주식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해요.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주식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자, 2번.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하는데 이옷 어때요? 정말 비싼 옷인데 그돈 주고 그 옷을 사요? 저 옷을 두벌 사요. 둘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돈 주고 그 옷을 사느니 차라리 저 옷을 두벌 사겠어요. 이렇게 저 옷을 두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릭 씨가 차로 데려다 준대요.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만 에릭 씨는 초보 운전입니다.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에릭 씨 차를 타요? 위험해요. 걸어서 가요? 힘들어요. 둘다 싫어요. 하지만 에릭 씨 차를 타는 게더 나쁜 것 같아요. 에릭 씨 차를 타느니 차라리 그냥 걸어서 갈래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요리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청소나 빨래를 좀 도와줄래요? 네? 청소나 빨래는 정말 정말 싫어요. 요리도 싫지만 요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나 빨래를 하느니 차라리 제가 요리를 할게요.